최근 안방극장에는 여러 장르가 섞인 퓨전 드라마가 대세인데요. 여름하면 공포, 여기에 판타지가 섞이고 로맨스와 스릴러까지 합쳐진 판타지 호러 멜로 드라마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영혼과 소통하는 한 여자의 스토리에 소희연, 옥태견, 그리고 김재욱이라는 빛나는 배우들까지 올 하반기 최고의 드라마로 불릴 Who Are You?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한여름이면 등장하는 처녀 귀신 이야기. 하지만 2013년 여름엔 귀신 보는 처녀가 대세라고 하죠. 귀신을 보는 여자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남자의 이야기. 드라마 Who Are You?는 로맨틱 코미디와 호러가 합해졌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밤을 서늘하게 만들 드라마 Who Are You? 제작 발표의 현장 함께 보시죠. 한국판 고스트 위스퍼로 불리는 드라마 Who Are You?는 뇌사 상태에 빠졌던 시온이 기적처럼 눈을 뜨며 시작됩니다. 제가 왜 거길 갔는지, 어째서 그날의 기억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건지 저도 답답하고 궁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눈을 뜬 그녀는 기억을 잃은 대신 사람이 아닌 영혼을 보게 되고, 저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경찰청 유실물센터에서 근무하며 다혈질 경찰 건우를 만나게 되죠. 선배님, 이게 뭡니까? 완전 제대로 또라이라니까요. 영혼과 소통하는 시온과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건우. 두 사람은 유실물센터에서 일하며 영혼들의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이유 묻지 말고. 과연 이들은 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지난 23일 드라마 제작 발표의 현장. 캐스팅부터 화제가 된 Who Are You의 배우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꽃미남 배우들 옥태견 씨와 김재욱 씨, 그리고 상큼발랄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여배우 소희연 씨까지. 그야말로 비주얼 배우들의 총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소희연 씨는 이번 작품이 영혼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작품은 원래는 굉장히 사랑과 영혼 같은 러블리한 고스트 멜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대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멜로랑은 거리가 처음엔 되게 멀더라고요.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시온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약간은 무서운 장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걸 사실 제가 잘 못 보는 편이라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오히려 그게 또 도움이 돼서 연기할 땐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6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뒤 영혼을 보는 여자 캐릭터 소희연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본다는 설정 때문에 연기하기도 어려웠다고 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자신에게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보고 싶지는 않고요.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근데 그분들의 사연이 또 나름 또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잘 풀어드려서 좋은 쪽으로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녀와 함께 드라마 Who Are You?의 주연을 맡은 옥태견 씨. 경찰청 사고 뭉치로 사실 우선주의 남자 캐릭터를 맡았다고 하죠. 이 건우 캐릭터는 이제 정말 판타지나 미스터리한 거를 믿지 않는 캐릭터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귀신이나 이런 것 따위는 믿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건우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드림하이 이후 2년 만에 복귀하는 옥태견 씨. 그는 본격적인 연기 인생의 시작점인 첫 주연작으로 Who Are You?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주연작이죠. 굉장히 그 부담과 무게를 느끼고 있고요. 그것만큼 더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이런 연기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과 함께 이번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캐릭터, 바로 귀신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곁을 지키는 영혼, 형준 역은 김재욱 씨가 맡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연기하는 거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전혀 없는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이형준이라는 인물이라서. 이번 드라마에서는 올 하반기 최고의 키스신으로 떠오를
타월 키스와 부둣가 키스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키스신 촬영은 배우들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행돼 서로가 어색한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그 태견 씨랑은 처음 대본 리딩하고 그 다음날 바로 키스신 촬영이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이끌어줘서 제가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리드 당했었던 것 같고 잘하더라고요. 영혼과 소통하는 여자, 자신이 보고 만진 것만 믿는 남자, 그리고 죽어서도 연인을 지키려는 영혼. 이들의 판타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후아유 올여름 또 한편의 흥미로운 고스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